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9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제가 황영웅 가수의 울산 다운동 집 앞에 있는 스탠 바이 미라는 라이브 카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라이브 카페에서 황영웅 씨가 무명 가수 시절에 나훈아가 부른 태스형을 부르는 그런 쇼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소개를 해드렸더니 많은 댓글이 붙었는데 이미 그 다운동 시장에는 일종의 황영웅 거리가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그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영희 TV를 운영하시는 여성분이 한몇달 전에 다운동 시장에서 황영웅 가수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글판을 붙이고 또 사진도 붙여놓고 해서 황영웅 팬들이 자주 들리는 떡방앗간 집과 그냥 방앗간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된장, 간장 파는 때를 소개한 영상을 보고 가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운동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황영웅 거리가 조성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와 연관해 가지고 어떤 분께서 저희 동영상에 긴 댓글을 붙여 놓았는데 제가 이걸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방송 잘 보았습니다. 늘 나라 걱정에 앞장서서 강의도 자주 하시고 방송도 하시면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황영웅 가수님이 올 3월에 불트맨 하차 이후로 선한 가수님 살리기 방송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송 보신 팬님들 댓글도 읽어주시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울산의 보물이자 가요계의 보석 같은 선한 가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다 같이 마음을 함께한 결과 이제 전국적으로 생애 첫 콘서트를 열게 되었으니 정말 흐뭇하고 기쁘답니다. 하늘이 내린 목소리, 황금 보이스, 황영웅 가수님이 마음껏 노래를 부르면은 팬들은 그 노래를 듣고 귀 호강에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영웅 가수님 덕분에 울산 다운동 시장 상가들도 활기가 차고 전국에서 팬님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많이들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도 오시고 친구들과 함께 많이 오십니다. 선한 가수 한 분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 삼산동에 살고 있지만 다운동에 황영웅 꽃길이 생겼으면 합니다. 오롯이 팬 마음입니다. 조합제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선생님 방송을 보고 싶은 팬이랍니다. 야, 이거 정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만요.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황영웅 가수가 하차한 그러니까 3월 초 이후에 자연스럽게 황영웅 가수 집이 있는 동네, 즉 다운동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이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황영웅 복귀를 기원하는 글판 사진을 전시를 하고 그 옆에는 또 황영웅 가수가 들린다는 스탠 바이 미라는 이 라이브 카페도 있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황영웅 가수가 살아났고 이제 복귀를 하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신이 나서 그런 떳떳한 주장을 할수 있게 됐고 또 과거에 황영웅 가수가 어려울 때 독립운동하듯이 투쟁한 기록도 있고 하니까 황영웅 팬들이 알아주고 해서 전국에 황영웅 팬들이 거기로 몰려온다. 그래서 다른 상점도 잘 된다. 거기 오면 어떻게 뭐 떡만 사가겠습니까? 다른 것도 사가지. 사람이 우선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란 것이 사람을 모으는 곳인데,
황영웅과의 이런 좋은 인연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황영웅 길이 생기게 생겼다,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아주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탠 바이 미 라이브 카페를 제가 알게 된 것은 기다린 날이 왔어요. 엄마들이 눈물로 지켜낸 가수 황영웅 이야기 책, 책과 관련해서 방송을 들었더니 울산에 사시는 남현옥 여사께서 20권을 주문하셨고 거기에 편지까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남현옥 여사께서 스탠바이 미의 존재를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들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 남현옥 여사께서 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남현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자님이신 조갑재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응급결에 전화를 받아서 제대로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스탠 바이 미에만 기증하려 했던 책을 명성떡 방앗간, 정성 방앗간 두 곳에도 전국에 팬님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제주도 팬님들까지 관광버스 대절해서 많이 다녀가셨고 지금도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들도 거의 다 다녀가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두 곳도 기증하려 합니다. 기다린 날이 왔어요. 50권을 더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명성떡 방앗간 그리고 정성 방앗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말로만 선한 영향력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재는 위대한 생산력을 갖고 있다. 황영웅은 천재다. 천재는 하늘이 내린 재주꾼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천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천재를 핍박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천재는 굉장한 생산력을 갖고 있다. 그 예가 바로 황영웅 가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이렇게 실증이 됩니다. 황영웅 가수 덕분에 황영웅 거리가 생기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매상고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황영웅 가수의 그 노래의 신비한 치유력을 중심으로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는데 황영웅 가수가 복귀하니까 황영웅 가수의 엄청난 생산력을 우리가 지금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